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뭐 나름대로 바쁘게 지냈습니다. 2.5단계 때문에 6주간 문이 닫혔었기 때문에 체육관이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도 많이 하고요. 뭐 이렇게 알몸으로 상타를 하고 예, 뭐 이렇게 시위에서 신문에 나온 적도 있고 뭐 저희들의 목소리를 좀 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고요. 뭐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오픈이 될 것 같은데 뭐 아직도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 오픈될 거를 대비해서 체육관 와가지고 가볍게 좀 운동하고 체육관 정리 정도 하고 있습니다. 개츠비를 시청하신 여러분들, 운동을 전부 다 사랑하시는 분들일 건데 지금 체육관은 또 오랜 기간 닫고 운동 가고 싶으신 마음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지금 좀 서로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 좀 그 이 위기를 넘겨야 될 것 같아요. 좀 덜 움직이고 정부 공고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힘내세요. 저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한국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, 뭐 2.5단계 그런 걸 아직 경험을 하지는 못했고, 그렇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지침이나 미군 내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지침을 따라서 좀 제한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, 그렇지만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고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날짜가 사회적 거리두기 6주째입니다. 저는 사실 지난번 2.5단계 격상으로 헬스장이 잠깐 문을 닫았을 때 한 2주 정도 헬스장을 강제로 쉬었던 적이 있었는데, 그때 이제 저는 헬스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개인용 홈짐을 만들어서 저는 꾸준히 운동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제 PT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아예 못하고 집에서만 이제 있었어요. 그리고 대신 운동도 저도 이제 못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홈짐을 어떻게 다행히 딱 시기가 맞춰서 좀 홈짐을 차렸어요. 그래서 이제 홈짐을 하고 있는데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나마 이제 좀 코로나인데도 좀 약간 운동도 하고 좀 저만의 좀 일도 이렇게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. 근데 확실히 홈짐을 하니까 안 좋은 점은 운동이 제대로 안 돼요. 내 맘대로 쉴 수가 있으니까 운동도 좀 약간 늘어지고 좀만 무게를 막 32kg만 들어도 벌써 지치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홈짐이 좀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코로나 때 좀 열심히 운동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금도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운동을 쉬고 있거든요. 정말 힘듭니다. 뭐 다들 힘드시겠죠. 네, 저도 뭐 좋은 상황은 아니고, 하지만 이제 수도권 그리고 부산 는 아예 집합 금지잖아요. 영업을 아예 못하는데 저희는 9시까지는 이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좀 그래요.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개념이 없고 굳이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국에 운동해야겠냐라는 그 좀 눈총을 받잖아요. 그래서 다들 주저하죠, 운동을. 강제 백수가 되었습니다. 참 씁쓸하네요.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부터 문을 닫았거든요. 11월 말부터 문을 닫게 돼서 지금 현재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강제 백수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제 강제 백수가 되면서 좀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영어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논문도 써야 돼서 논문도 쓰고 그리고 트레이닝이나 이런 전공 같은 거 그런 전공 공부들도 좀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요즘에는 19살 미만 학생들은 또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일단은 좀 19살 미만인 학생들, 야구선수들, 그런 선수들 트레이닝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일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을 탄다던가 스태퍼를 탄다던가 홈트를 한다던가 몸매 관리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고요. 그리고 5인 이하로 촬영을 간다던가 혹은 자기계발로 공부, 책을 읽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쉬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집합금지 기간이라서 지금 뭐 한 달 반 정도 쉬고 있고요.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쉬어본 적이 없어서 또 이런 상황이 또 많이 이제 어색합니다.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냥 항상 똑같이 출근해요. 출근해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또 고민도 하고, 대회를 또 출전하는 선수로서 비시즌이 너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센터에 나가서 오전에 이제 훈련을 열심히 하고요. 또 오후에는 또 집에 와서 이제 육아 하고 또 집안일 돕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